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옹입니다. 박기옹 장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빠의 3월 학평 프로 보기 챌린지입니다. 오빠, only to final aim. 우리들의 최종 목표를 향해, 즉 오로지 수능을 향해서 지금부터 3월 학평 프로 보기 챌린지에 제가 도전합니다. 예, 3월 학평 시험지를 지금 다운받았고, 그죠? 네,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풀어볼 거야. 여러분들이 마치 시험장에서 풀듯이 제가 실제로 지금부터 풀 겁니다. 알겠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써있지. 뭐라고 써있어요? 보여? 화면에 이렇게 보이나요? 잘 나오나요? 좋아. 웃! 와, only to final aim. 화이팅! 무아. H는 fight, 화이팅이야, 화이팅. F 아니야, 화이팅. 무아. 지금부터 19금 강의가 진행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3월 학평 이제 풀어보기 들어가는데, 자, 1번부터 지금부터 이제 딱 마치 여러분들이 푸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푸는 것처럼 시작해볼까 합니다. 갑니다. Are you ready now? Yes, sir. Ready? Action. 3월 학평 시험지군. 1번부터 봐야 되는데 무엇이 킬러 문항인가 한번 볼까? 아, 11번, 15번, 16번, 17, 19. 오케이, 조금. 다섯 문항 정도가 눈에 확 띄는군. 1번. 몸의 형태가 주변의 입과 비슷해 포식자의 눈에 잡. 아이가 살아남기 위한 거고 적응. 생활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얻는다. 물질 대사. 에너지. 오케이. 2번.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다. 아스피린. 내가 즐겨 먹었던 거지. 세포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 소염 진통제야. 생성을 억제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가설 설정한 거지. 생각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리고 실험을 두 집단으로 나눴어. 그리고 하나에만 아스피린을 처리했고 이건 실험군. 처리하지 않으면 대조군. 오케이. 좋았어. 그 다음에 단위시간당 X의 생성량. 아스피린을 처방했더니 X가 생성이 억제될 거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이군. 결론이 가설과 일치해야 돼. 오케이. 따라서 니은에다 아스피린을 해준 거야. 그러면 기억은 대조실험 되었지. 하나 아스피린 놓고 하나는 안 넣었으니까 두 번째 아스피린 처리는 조작해준 거니까 조작변이겠으니까 니은은 틀렸고 디귿은 아스피린 처리를 한 집단은 그렇지. 니은이 되니까 디귿은 틀렸으니까 1번 답이겠군. 3번. 사람의 물질 대사 기억니은 단백 아미노산이 합체 도킹 해가지고 단백질이 되는 과정 동화 이화 동화 이화 동화 이화. 아, 이런 장난칠 시간이 없지. 문제 풀어야 되는구나.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것. 자, 기억에서 동화 작용. 그렇지. 저분자가 고분자 되는 동화 작용 맞고 에너지가 고분자가 저분자 이화 작용할 때 나오니까 맞고 물질 대사는 기억과 니은 둘 다 물질 대사이기 때문에 효소가 쓰인다 맞고 4번 사람의 기관이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인데 A와 B는 각각 방광 앤 소장이라 좋아 오줌을 저장한다 하트 오줌을 저장해 으아, 미쳤군 방광이군 소장에서 오줌을 저장해 재밌군 방광만 저장하는 거고 순환 계속하는 건 그렇지 하트지 심장이지 하트 자율신경과 연결된 것은 다 되네 자율신경과 연결된 것은 다 돼 다 세 가지 다 그지 심장 방광 소장 그렇다면 하트
팩트의 특징은 몇 개가 되느냐? 오줌 저장하는 게 아니니까 두 개. 그렇지. 기억은 두 가지가 돼야 되니까. 땡. 두 가지. 방방. 방바라 방방방. 두 가지. 오케이. 소장은 한 가지. 오케이. A가 방광. 얘는 소장이니까 아미노산 흡수. 오케이. 좋았어. 5번. 사람에게서 발병하는 세 가지 질병? 5번. 말 안 들어. 자, 바쁜데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데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아, 5번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발병하는 세 가지 질병의 특징? 결핵은 항생제, 세균, 치료 항생제 사용 맞고, 페닐케톤유증은 유도리는 나달페 혈색헌낭? 유도리는 나달페 혈색헌낭? 유도리구나. 유도리. 유전자 돌연변이. 바이러스. 바이러스. 오케이. 따라서 기억 맞지. 니은 유전병이다. 가에 해당한다. 그렇지. 유전자 돌연변이. 가. 이꼬르 유전병. 맞지. 디귿. 병원체 HIV. 에이즈 일으키는 바이러스지. 아, 이제 다 살았네. AIDS. 오케이. 디귿도 맞다. 뭔 답? 6번. 그림은 서로 다른 종인 동물 A와 B. A, 2n 이꼬르 8, B는 2n 이꼬르 6. 오케이. 그러면 핵상을 써줘야 된다고. 배웠지. 2n이지. n이지. n인데 염색체 수까지 써주면. 여섯. 넷. 응? 어, 얘는 B군. 너는 B군. 얘는 2n 이꼬르 8. 2n 이꼬르 8이니까 이 둘은 바로 A군. 좋았어. 그런데 여기는 세 쌍이 전부 다 똑같으니까 XX. 여기는 어, 다 똑같다가 여기서 얘가 Y 염색체겠군. 얘가 큰 놈이군. X. 끝. 좋았어. 그러면 기억 가는 ASF. 오케이. 니은 A와 B는 모두 암컷이다. 아니지. B는 암컷이지만 A는 수컷이다. 디귿. 나의 상염색체 수와 다의 염색체 수는 이꼬르. 이꼬르. 상염색체라 하면 4 플러스 XX. 2N 이꼬르. 4개가 상염색체고 2개가 성염색체. 따라서 4개와 다의 총염색체 수. 오케이. 디귿도 맞구나. 넘어가야겠다. 7번인데 사람에서 기억과 팔의 골격근을 연결하는 말초신경과 기억과 기억 그리고 니은과 눈을 연결하는 말초신경 말초 기억과 니은 각각 척수와 중간뇌. 오케이. 이거 부교감으로 가는 눈깔, 안구운동, 동공반사의 중추는 중간뇌.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척수 팔이니까 이 팔 어디서 나와? 이 팔을 움직이게 해주는 신경 요거 체성 어디서 나와? 이 체성은 그렇지 척수에서 나오지. 좋았어. 따라서 기억 맞지. 니은 얘는 체성이야. 얘가 자율이고 체성, 골격근엔 체성 잊지 마. 골격근엔 체성. B의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 부교감 신경 시냅스 후뉴런 말단. 아세틸 콜린. 아, 기억만 맞구나. 좋았어. 1번 답. 8번. 2N 이꼬르 4. 세포 분열 과정에서 관찰되는 세포 가를 나타냈는데 라제이스몰이 땡그라미 1차야. 치고 2N 이꼬르 4도 땡그라미 1차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 전장면이 이 바로 전장면이 생각나는구나. 머릿속에 생각나는 건지 그리는 거야. 머릿속에 생각나는 장면을 딱 그리면 얘네 둘이 상동염색체니까 여기 스몰 A 염색분체 두 개 똑같고 여기 라지 오케이. 따랐어. 기억 가능 감수분열? 아니야. 2N짜리 두 개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얘 하나 해도 상동염색체 둘, 상동염색체 둘.
그 체세포 분열 후기가 되는 거다. 체세포 분열 후기군. 좋아. 기억에는 뉴클레오솜. 뉴클레오솜은 염색산화 염색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DNA 플러스 히스톤 단백질. 좋았어. DNA는 그렇지. 라제이. 라제이가 있어야 된다. 라제이. 라제이. 오케이. 니온과 디귿만 맞는군. 좋았어. 지금까지 혹시 틀린 게 있을까? 챌린지 계속됩니다. 자, 9번. 병원 X가 사람에 침입했을 때 방어작용이군. 방어작용 문제. 내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강의한 이 방어작용. 이것도 내가 가리킨 것만 나오는구나. 계속 가리킨 것만 나오고 있어. 너무한 거 아니야? 엑스가 1차 침입했을 때 B 림프구가 X는 병원체야. 아, 그렇지. 여기다 땡그라미 치지 당연히. 병원체 X에서 땡그라미 치고 침입했을 때니까 기억과 니은으로 분화돼서 기억과 니은은 각각 기억과 형질. 그렇지. 두 가지 중 하나겠지. X에 대한 항체가 X. 항원 항체 반응을 한다. 그렇지. 자, 항체와 항원이. 항체와 항원이 항원 항체 반응하는 거지. X가 항원이야. 항원. X가 항원. 2차 침입했을 때 기억이 니은으로 기억세포군. 기억세포. 이건 형질세포. 됐어. 그러면 기억은 비림프구의 비는 본메로. 그렇지. 바보 같은 녀석이니까 골수에서 성숙했을 거야. 기억 틀렸고 니은. 기억 맞고 디귿. X에 대한 체액성 면역. 그렇지. 항체는 체액성. 항체액성. 좋았어. 맞고 니은 디귿. 4번 답. 10번. 사람의 이자 땡그러미 쳤고 분비되는 호르몬 기억과 니은을 나는 간에서 일어나는 간 땡그러미 쳤고 A와 B의 전환 간에서 일어나는 과정인데 조건이 있겠군. 무슨 조건일까? 과연? 그렇지. 기억은 과정 1을 글루카곤이군. 인슐린이군. 근데 기억이 과정 1을 글루카곤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그래서 혈당을 높이는 거. 반대로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 됐어. 끝. 기억 B는 글리코젠이다. 아니지. 땡. 니은은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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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슐린. 이렇게 가르쳐줬지. 좋았어. 인. 슐린. 맞고. 디귿.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1이 촉진된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당이 높아지면 혈당을 낮춰야 되니까 빨리빨리 인슐린 2번이 촉진돼야 되지. 그래서 니은만 맞군. 2번 답. 11번. 아, 첫 번째 킬러군. 지금까지 상당히 무난했고 쉬웠고 내가 가르쳐준 게 다 나왔는데 자, 이것은 어떻게 될까? 이건 좀 점점점 D1의 역치상. 오, 오. 여기다 역치상 자극 줬어. 1, 2, 3. 시간이야? 1, 2, 3은 시간이야? 4, 3, 4, 5 중에 하나야? 오케이, 오케이. 3, 4, 5다 이거야. 근데. 오라! D2에서의 막전이구나! 여기서 측정한 거야. A의 D2. A의 D2. 그리고 그래프를 줬는데 그래프는 어디 갔어? 여기 있어.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80이 여기고 플러스 30이 여기고 1초 간격. 1초 간격. 오케이? 1초 간격이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80하고 여기 한마디로 여기를 1초 만에 갔구나. 좋아, 좋아. 1초 만에 2cm를 갔으니까 2cm파 밀리세크가 되는 거야. 2cm파 밀리세크가 되니까 조건에 또 있지. A가 2면 B, A가 B의 2배니까 B는 1cm파 밀리세크가 돼야 되구나. 좋아, 좋아. 그래서 니은은 맞았어.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찾아야 되는데 요 마이너스 70이 포인트네. 왜? 이 그래프 보니까 만약에 요렇게 1초 간격이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60, 플러스 30, 마이너스 80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60은 온데간데 없고 마이너스 70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세 지점이 되겠다. 마이너스 60이 아닌 이렇게 세 지점. 즉, 도착해서 2초 동안 진행되고 도착해서 3초 동안 진행되고 도착해서 4초 동안 진행되면 되겠구나. 오케이, 좋아. 도착해서 4초 동안 진행되는 건 1초 가고 4초 동안 진행되는 건 여기. 그래서 5ms. 됐지? 그 다음에 얘는 도착해서 1초 가고 도착해서 2ms니까 3ms겠구나. 그 다음에 얘는 1초 동안 가고 3ms가 진행돼야 되니까 3ms 막전이 변해야 되니까. 그지? 1, 2, 3. 이제 도착해서 3ms 진행돼야 되니까 얘는 토탈 4. 그래서 기억은 땡! 틀렸네. 그 다음 5ms일 때 B의 D3에서 5ms일 때 B, D3? 3, 3, 3. 야, 얘는 1cm/ms니까 1초, 2초, 3초, 4초 동안 달려가고 4초 동안 달려가고 1초 동안 변하는 거니까 1초는 그렇지. 탈분극. 좋았어. 디귿 또 맞다. 니은 디귿이다. 오케이. 좋았어. 이 문제 포인트는 바로 간격이 어때? 간격 이 여기까지 가는데 똑같은 시간 동안 이동을 하고 거기서 몇 초, 몇 초, 몇 초. 1초 간격이잖아. 1초 간격이잖아. 오케이? 1초 간격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포인트를 찾으면 돼. 그래서 이동 시간 플러스 얼마. 이동 시간 플러스 얼마. 이동 시간 플러스 얼마인데 그 요 값들이 다 1초 차이 난다는 얘기니까. 그래프에서 1초 간격을 가지고 이렇게 1초 간격을 가지고 찾아주면 된다. 이런 얘기지. 결정적인 숫자는 바로 여기서 얻으면 되고. 아, 이건 저의 가풀이 방법이니까. 예. 자, 여러분들은 저의 생각대로 따라오시면 돼. 아, 계속해서 챌린지 시작됩니다. 아, 자, 12번. 자, 12번. 12. 너 아니잖아. 꺼져! 뭐야? 환경저항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 T1은 개체수도 적잖아. T2는 와우! 당연히 환경저항은 여기가 개체수도 많고 더 크지. 기억은 틀렸네. 구간 1에서 개체구 밀도는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 면적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개체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밀도 증가하겠군. 네, 맞았어. 이거 환경수용력은 이 지역에서 최대로 자라는 개체수니까 여기인데 여기는 당연히 이 개체수는 100보다 크다. 오케이. 너무 쉽군. 13번. 이것은 뭘까? 티록신 밑줄짝, 에피네프린 밑줄짝, 항인유 호르몬 밑줄짝. 즉 내가 그렇게 푼다는 얘기야. 부신에서 나오는 건 당연히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고 갑상선에서는 티 록신이고, 아, 띠록신. 오케이. 그 다음에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인효 호르몬이 나오죠. 기억, 에피네프린. 그렇지, 맞지. 니은. 니은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 모든 항상성을 이루는, 항상성에 관여하는 이 호르몬들은 전부 다 음성 피드백. 뭐, 니은은 하도 나와가지고 이제 뭐, 세뇌될 정도지? 예! 아,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서 내 몸에 삼투압이 올라갔을 테니까 ADH 분비는 증가해야 돼. 따라서 디귿은 틀렸고 ADH 분비가 촉진돼야 된다. 14번. 아, 이것은 유전. 말로만 듣던 유전 문제. 드디어 킬러인가? 아유, 킬러라고 하기에는 좀. 아, 그런 거 따지기 전에 4번은 알려줬어. 기억, 니은, 디귿이 1, 2, 3 중에 하나야. 1, 2, 3. 잠깐만. 내가 학생들한테 항상 가르친 것은
무조건 핵상 써주는 버릇 들여라 그랬으니까 버릇 있게 핵상 EN 그지? 자, 1, 2, 이 중에서 EN짜리 두 개고 N짜리가 하나다. 그러면 당연히 라지하고 스몰A가 없으니까 얘는 N이 될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EN이다. 나머지는 EN인데 1에서 2 될 때, 1에서 2 될 때 복제라는 게 일어나더라. 그 복제가 일어나려면 숫자가 두 배 돼야 되니까 그렇지, 얘가 1이고 얘가 2가 돼야 되는 거구나. 그럼 자연스럽게는 당연히 N짜리 하나니까 3이 되고 엇? 이럴 수가. if 가정법 해볼까? if 가정법 large a small a 복제되면 large a large a small a small a large a large a small a small a large a large a small a small a 이렇게 되면은 0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도대체 0이 어디서 오는 걸까? 0이야! 에? 어디서 왔니? 와우! 예를 들어 X음색체상에 있다고 치면 얘를 X음색체상에 있다고 치면 요렇게 요렇게 이쪽은 YY가 되겠지. 아, 이쪽으로 YY가 간 거지. Y음색체하고 이쪽으로 X음색체가 갔으니까 X음색체 있으면 이쪽은 없잖아. 가능하잖아. 상으로 설명했을 땐 설명이 안 됐잖아. 좀 전에 상염색체로 설명하면 반드시 여기도 라지 A나 스몰 A가 있어야 되는데 상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X야. X. 그치? 성염색체야. 물론 Y도 될 수 있지만 X로 설명했을 때 됐으니까 디귿은 틀렸어. 기억은 맞았고 니은 또 가만히 보니까 그치. 맨 마지막에 여기는 이쪽에 0이니까 이쪽엔 Y염색체, Y염색체 있는 거니까 여긴 X염색체 하나가 있어야 되겠지. 라지 A든 스몰 A든 여긴 이제 라지 A가 왔으니까 라지 A, 스몰 A든 하나가 있어주면 되겠다. 오케이. 15번. 자, 근소축 문제가 안 나오면 섭섭하지. 섭섭하긴 한데 잠깐만. 왜 이렇게 싱거워? 뭔가가 이렇게 싱거워. 니은의 길이 니은이라 하면 0.1이 줄어들어? 그럼 X의 길이는 0.2가 줄어들었네. 그치, 한쪽에서 0.1 줄어들고 저쪽에서 0.1 줄어들면 전체 X는 0.2 줄어드는 거니까 2.2? 뭐야, 보기에서 기억은 말도 안 되지. H대는 여기야, 여기. H대는 여기. T1, H대니까 마이오신만 있는 부위, H대는. 오케이. T1일 때 A대의 길이는 뭐 여기서 구해서 해도 돼. A대는 불변이니까. A대는 똑같으니까. 여기서 구해볼까? 좋아, 여기서 구해. 0.4. 이쪽도 0.4. 저쪽도 0.4. 그러면 이제 A대가 나오지. 2.4에서 0.8을 빼니까 1.6. 오케이, 니은 맞네. 디귿 기억 플러스 니은 이꼴 액틴의 길이 이꼴 액틴의 길이 액틴의 길이는 불변. 아, 문제가 왜 이러지? 뭐 이러지?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걸까? 혹시 그 1등급 컷이 50점 아닐까? 이런 불안함이 오는군. 이번엔 유독 쉽네.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16번. 사람의 유전 문제인데 역시 안 나오면 섭섭하지. 두 가지 형질 나왔을까?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한 가지 형질이잖아. 한 가지 형질. 가는 라지 디 스몰 디 라지 스몰이 다인자 유전이잖아. 그런데 대문자 수가 표현형 결정해? 피부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군. 대문자 수가 많을수록 피부색이 진하다. 남자 P의 체세포, 여자 PQ 체세포를 나타냈는데 여기 라지 아니면 스몰이야? 이거 뭐 하자는 거야? 너 보란 얘기지. 어떻게 알아? 지금 출제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좋아, 너 줄게. 에잇! 라지로 넣자. 왠지 느낌이 라지야. if 가정법 라지야.
그러면 과연 4분의 1로 대문자 두 개가 나올까? 여기서 대문자 두 개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 될까? 대문자 두 개의 녀석과 같은 표현형, 즉 대문자 두 개, 대문자 두 개, 4분의 1. 과연 나와 달라 이 얘기야. 해볼까? 자,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대문자 수, 1, 1, 1, 빵. 숫자, 1, 1, 1, 빵. 어차피 똑같네. 자, 생식세포 만들면 이쪽에서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니까 2, 1, 2, 1. 저쪽에서도 2, 1, 2, 1. 그지? 어차피 둘 아니면 하나야. 그래서 4, 3, 3, 2, 4, 3, 3, 2, 5. 대문자 두 개인 사람이 나올 확률 4분의 1이네. 와우, 서프라이즈. 이런 기쁨이 있다니. 그러면 기억을 맞고 니는 당연히 넣었더니 맞았지. 이거 A의 가의 표현형이 P와 같을 확률은 여기서, 여기서 나온 녀석이 대문자 하나, 둘, 셋, 세 개일 확률. 대문자 세 개일 확률은 넷 중에 둘이니까 2분의 1.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좋았어. 너무 넘어가다 마지막 페이지인가? 아, 시작도 얼마 안 됐는데 마지막 페이지야. 오해하지 마셔, 오해하지 마셔. 지금 저는 중간중간에 인저리 타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30분 넘어가도 돼. 30분 넘어갔다는 얘기는 생각을 혼자 푸는데 추임새, 여러분들을 위한 추임새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 건 다 빼면 지금 아직 20분 정도밖에 안 걸린 거야. 아, 잠깐 전하는 말씀이었어. 자, 드디어 이제 17번. 와우.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어. 자, 참고로 이 챌린지를 위해서 저는 안 풀어봤다라는 거. 시험 전에 봤지, 물론. 시험 전에 이렇게 한번 넘겨서 보긴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마치 여러분들이 풀듯이 똑같은 상황에서 푸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야. 제공하는 거야. 오케이, 계속합니다. 17번 어떤 거야? 유전자 가와 나야? 오케이, 라지 H하고 스몰 H가 나왔으면 이렇게 옆에다 표시해 주라고 했지. 아, 우리 기웅님께서 이렇게, 어? 기웅쌤께서 이렇게 했어. 아까 완전성이다 했고. 가만히 있어봐. 둘 중에 하나가, 아, 기웅쌤은 가하고 나도 이걸 빼라고 그랬지. 아, 빼라고 그랬지. 아, 아, 빼, 빼, 빼. 그럼 기억 니은이야, 지금부터. 알았지? 유전병 기억 니은인데, 둘 중에 하나는 우성이고, 둘 중에 하나는 열성이다. 이거 조건. 그리고, 가 유전자. 하나는 상, 하나는 X. 조건. 이 두 조건. 이 굉장히 중요하겠지. 당연히. 왜? 아무것도 안 줬어! 이런 일이 있어, 세상에? 그렇군. 이 조건을 이용해야 되는군. 그렇다면, 기웅 오빠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표현해 주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기역 니은. 그 다음,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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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 지금 제대로 표시하고 있나? 기역. 니은. 오케이. 좋았어. 여기까지. 아, 이상 없어. 이상 무! 그렇다면 정말 아무것도 기억만 봐도 기억 정상. 정상 기억. 니은만 봐도 니은 정상. 니은 정상. 아무것도 지금 찾을 수 없는 단서가 없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했던 그 초심. 이꼬르 스탠다드. 스탠다드, 기준. 이게 바로 기본이야. 지금 뭐였어? 뭐였어? 가게도 해. 스탠다드 초심은 열려 찾아서 반성시켜라. 저의 가게도 스킬 그 넘버 원. 열려 찾아서 반성시켜라. 그럼 기억부터 해볼까? 기억.
정상에 대해서 기억이 과연 열성 반성일까? 엑스염색체에 의한 열성 반성일까? 자, 열성 여자, 기억 여자부터 찾아볼까? 기억 여자 어디 있어? 기억 여자 나와라. 기억 여자. 예? 어? 기억 여자하고 반대쪽 성 아들하고 어? 여긴 정상이네. 기억에 대해서 반성이 아니네. 와우. 대단한데? 그러면 이번에는 혹시 기억이 우성? 우성 반성 아닐까? 우성? 우성? 엑스염색체에 있는 우성 반성 아닐까? 좋아, 좋아. 그러면 이번에는 기억에 대해서 정상인 여자 찾아라. 기억에 대해서 정상인 여자. 기억이 정상! 여기 있네. 정상. 근데 아빠랑 똑같네. 어? 어! 와우! 기억에 대해서 정상인 여자를 찾았는데 아들과 표현형이 다르네. 반대쪽 손과 표현형이 다르네. 역시 이렇게도 반성이 될 수 없는군. 와우. 기억이 열성이어도 엑스염색체에 있을 수 없고 우성이어도 엑스염색체에 있을 수 없네. 열려 반성시키는 스킬을 이용해서 이것은 바로 X가 아닌 상에 있구나 라는 걸 찾았고 자연스럽게는 X에 있으니까 X에 있다는 걸 알면은 우열 찾는 건 너무 쉽지. 이걸 먼 그 다음엔 이걸 이제 가지고 우열을 찾는 거야. 야, 이 조건 재밌네. 자, 그러면 볼까? 자, 남자부터 반성은 남자부터 해준다고 그랬어. 남자부터 니은 X, 니은 Y. 이거 누구한테서 받은 거야? 엄마한테서 받은 거지. 그래서 엄마가 니은 줬는데 엄마는 니은에 대해서 정상이야 지금. 그렇다면 대립전자로 정상전자가 왔단 얘기고 정상이 표현됐다는 얘기니까 정상이 니은에 대해서 우성이 되는 거야. 정상이 니은에 대해서 우성이 되는 거야. 오케이, 좋아 좋아. 그러면은 니은은 열성.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기억은 우성이 돼야 돼. 이렇게 찾는 거야. 와, 이거 재밌는 문제인데. 정말 재밌다. 아니에요, 싫어요. 뭐야, 내 마음이야.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면 재밌는 거야. 자, 기억 맞죠. 이걸로 직접 찾을 수는 없는 거야, 절대. 상이기 때문에 기억은 그냥 이 가게 도로만 봐서는 그냥 우성도 되고 열성도 되는 거였어. 근데 조건에 맞춘 거야, 이 조건. 이 두 가지 조건. 하나가 우성이면 하나는 열성이 돼야 돼. 그래서 얘부터 우열을 찾고 오케이, 이렇게 기억이 우성이다라는 걸 찾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지. 기억은 맞았는데 니은은 나의 유전자는 엑스염색체 했으니까 틀렸고 디귿 6과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가와 나가 기억 니은이 모두 발현될 확률? 어디 보자. 기억 니은이 모두 발현되려면 일단 니은이 열성이니까 니은이 열성이니까 이 여자는 X, 니은, X, 니은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여긴 정상이니까 니은에 대해 정상이니까 X, 정상, Y가 되고 그 다음 기억에 대해서는 정상이 열성이니까 기억에 대해서는 정상이 열성이니까 이게 기억에 대해 정상이니까 여자가 열성이니까 정정 써주시면 그 다음에 이거 또 정정 써주시면 기억에 대해 정상이니까 여기는 기억이니까 기억받고 여기서 반드시 정상 받아야 되니까 기억정 정정 됐어. 그렇다면 기억이 나올 확률을 예 주면 되지. 기억정과 정정 사이에서 예 주면 둘 중에 예 주면은 기억이 나오게 되니까 2분의 1 곱빼기 니은이 나올 확률은 니은 y니까 그렇지. 역시 둘 중에 y를 뽑으면 니은이 나오겠지. 아들은 무조건 니은이 나오겠네. 그치? 오케이. 4분의 1이 나와야 되네. 이거 틀렸군. 좋았어. 야, 재밌는데 난이도가 심심하네. 재밌는데 심심한 문제. 괜찮았어, 근데.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 자, 그 다음. 18번.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방형구 문제인데 문제 스크래치 뭐야 하트 우리 출제하신 분들 너무 진짜 귀여우시네. 아, 문제 풀면서 이제 혼자 말 내지는 속마음이야. 그런 속마음도 여러분들이 공개하면서 지금 풀고 있는 거야. 토끼풀의 문도가 4분의 3?
4개 중에 3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 있으니까 여긴 토끼뿔이 없어야 되겠네. 토끼뿔 없고. 그럼 토끼뿔은 개체수가 결국 5개가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그다음에 강아지뿔. 질경의 밀도, 강아지뿔의 밀도와 같대. 근데 토끼필 밀대 2배. 토끼뿔 밀도. 면적이 어차피 같은 거. 면적분의 개체수니까 개체수가 5개면은 그게 2배니까 10개, 10개가 나와야 돼. 면적은 다 똑같으니까 이거 다 합친 면적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10개가 나와야 되니까 질경이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기 있어야 돼.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여기 있어야 돼. 질경이 있어야 되고 강아지풀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뭐 여기 있어야 돼. 그렇다면 뒤에 강아지풀이 아, 질경이 있다. 오케이, 맞고 토끼풀의 상대 밀도 전체에 대한 25분의 5 곱하기 100. 오케이. 맞고. 상대 피도? 갑자기 상대 피도가 왜 나오지? 중요도를 가리켰구나. 중요치 또는 중요도는 상대 밀도 플러스 상대 빈도 플러스 상대 피도. 이런 건 인저리 타임이야. 인저리 타임. 내가 푸는 데서 빼야 돼. 시간에서 빼야 돼. 이거지. 좋았어. 그러면 어차피 질경이하고 강아지풀은 밀도가 같아. 그지? 밀도가 같고 토끼풀의 이거 뭐 상관없고 그다음에 빈도는 잠깐만 4분의 3이네. 그러니까 토끼풀이 4분의 3. 토끼풀이 4분의 3. 4는 재끼 게임. 질경이는 네 군데 아니 세 군데 있지. 세 군데. 그래서 4분의 3. 역시 3. 강아지풀은 얘니까 내가 이제 네 군데 다 있어야 되니까 4분의 4. 그래서 7, 10, 10이니까 30%, 30%, 40%. 그지? 40% 빈도로 따지면 30%. 그지? 전체 10분의 3. 10분의 4 곱하기 100이니까. 그런데 지금 질경이가 중요치가 가장 크려면 예, 마지막 여기서 역전해야 돼. 여기서 상대 피도 값에서 여기서 지금 얘가 좀 모자르니까 그 값 이상으로 여기 50이고 뭐 30 이 정도로 이, 역전해야 돼. 역전. 오케이. 됐어. 상대 피도는 질경이가 강아지 풀다 크다. 됐어. 됐어. 오케이. 19번. 자. 19번. 아. 이거는 진짜 같은 경우는 20번부터 풀지. 20번. 그러니까 쉬운 거 풀고 마지막에 17, 19 푸는데. 아, 나는 그냥 순서대로 풀어버렸네. 20번은. 먼저 20번 풀게, 그럼. 생산자. 곰팡이가 생산자에 속해? 일단 한번 웃어야겠다. 곰팡이는 분해자야. B에서 C로, A에서 B, B에서 C로 이동하는 건 유기물, 즉 화학에너지. 유기물, 화학에너지. 니은 맞고, 디귿. A에서 B로 이동한, 이건 세포를 통해서 사라지는 요거, 요거, 요거. 오케이? 그다음, 요 드론 값, 100, 100에서 요거 빼면 요 사이에 있는 값이 딱 10이 이동하는 거고 10이 돌아가지고 10이 나가야 되니까 얼마야? 8이니까 2. 끝. 하, 너무 싱겁네. 그러면 마지막 문제 한번 기대해볼까? 일단은 지금까지는 1등급 컷이 50 같아. 50. 아, 물론 48, 50. 근데 19번을 보는 순간 47 내지 46이 되겠구나. 47 내지 46이 될 수 있겠구나. 공부 좀 했던 친구들. 유전이 아직, 유전은 아직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 덜한 친구들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 거. 자, 들어간다. 이거 진하게 걸어놓고. 아빠, 엄마, 자녀가 여남남,
연합남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남자는 엥 니은이 발현됐고 여자는 둘 다 발현 안 됐으니까 정상 정상 자녀 1은 둘 다 발현됐으니까 기역도 발현됐고 니은도 발현됐고 오케이 가나 나는 아 빼라고 그랬어 가나 나는 아 빼라고 그랬어 아하 유전병 기역 유전병 니은으로 하라고 했어 기역이면서 정상 니은에 대해 정상 정상 니은 오케이 그리고 X 음색체 모두 있으니까 X, Y, X, X 이거는 고수들은 안 써줘 그러니까 실제 나는 안 써준다는 얘기야 근데 마지막 뺀 서비스 입장에서 이제 써주는 거야 뺀 서비스 입장에서 이제 써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3번은 좋아 좋아 3번은 건들지 마 아직 건들면 안 돼 이 둘은 건드려도 돼 이렇게 다 따져도 돼 가게도로 근데 이거는 건들지 말자 오케이 남자는 남자야 근데 Y음색체 아빠가 죽긴 줘야 돼 그 다음에 뭐 별거 있나? 별거 없지? 보기 중에 또 이런 거 따지는 게 안 나왔네? 라지 스몰이, 라지 비 스몰 비 따지는 게 안 나왔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그냥 안 써줘도 된다는 얘기야. 이런 거 안 써줘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도 써주자. 우리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자, 수컷부터 들어간다고 그랬지. 수컷부터 기억정. 엄마가 준다고 그랬지. 기억정. 엄마가 주고 기억에 대해 정상이니까 대리변자 정상이 와야 되지. 그러면 정상이 표현됐으니까 정상이 기억에 대해서 우성이 되고 기억 열성이 된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여기서 기억이 열성이니까 기억은 열성은 동형접합이니까 기억. 그래서 아빠도 기억이 표현돼야 된다는 얘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아빠는 니은 당연히 니은이 있어야 되니까 이걸 딸한테 주겠지. 기억 니은 딸한테 줘야 되는 거고 이때 자 이때 이제 뭐가 문제냐 라는 거지 아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풀어야 되느냐 자자자자 마지막 얘가 정상 니은이 나올 수 있을까 정상 니은이 나올 수 있을까 과연 정상 니은 나올 수 있을까 뇌절 빨리 뇌절 오기 전에 빨리 풀어야 돼 뇌절 온단 말이야 이제 이게 이제 얘는 도대체가 얘는 우성이냐 열성이냐 니은에 대해서 우성이냐 열성이냐 그거를 생각을 해 주셔야지 그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니은은 우성일까 열성일까 자 우성일까 열성일까 빨리 이걸 보시면 되잖아. 딸한테 아빠가 기억 니은 줬고 아빠가 기억 니은 줬고 엄마도 기억을 줘야 돼. 그럼 기억 정상 중에 요 염색체가 아니라 요걸 줬다는 얘기니까 기억 정상을 주기 때문에 니은 정상일 때 니은이 나와서 니은이 우성이고 정상이 열성인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여긴 정상이니까 정상은 열성이니까 열성은 동형 접합이 되는 거고 따라서 정상 니은이 나오려면 정상 니은이 나오려면 니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건 엄마 쪽이 아니라 아빠 쪽이기 때문에 아빠가 X염색체도 같이 줘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운명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지 니은인 남자가 나오는 거야. 니은 유전자는 엄마한테는 없어. 그리고 엄마는 정상적으로 하나 X 줘야겠지. X 정상적으로 줘야 되는데 기억에 대해서 정상이 나오려면 얘가 아니라 요걸 줘야겠지. 정정을 줘야겠지. 정정하십니다 어머니. 그래서 클라인 펠터 증후군이면서 이렇게 된다. 기억 아버지에게서 가가 발현된다. 됐죠. 기억이 발현돼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니은은 우성 형질이다. 니은은 우성 형질이다. 맞았어. 기억의 형성 과정에서 아빠 쪽에서 성염색체 비분리는 그치? XY 1분열에서 XY가 비분리가 일어난 거야. 되셨어? 오케이.
다시 추가 이제 끝난 거야. 아, 내가 다푼 거니까 끝난 거고, 추가 설명.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설명은 요거 세팅 잘 해놓고, 오케이? 성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뭐 XY, XX 쓸 필요 없이 그냥 기역 정상 Y, 기역 니은, 기역 정상 이렇게만 써주면 돼. 근데 초보들은 이렇게 처음에 XY 써주시고 하시면 돼. 그래서 남자부터 반성주는, 즉 X염색 제한주자는 남자부터 해서 기역 정상 해서 이것이 엄마한테서 온다라는 거, 그죠? 엄마한테서 왔고, 근데 엄마가 정상이니까 대리변자, 정상전자가 와야 되고, 그러면 정상이 표현됐으니까 정상이 기억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기억은 열성이기 때문에, 열성은 동영적합이니까 기억이 돼야 되니까 아빠도 기억을 줘야 된다는 걸 알았고, 어차피 여기 비어 있었는데 바로 여기가 기억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고, 여기 기억 찾았고, 그 다음에 이게 니은, 아빠가 니은으로 표현됐으니까 기억 니은 딸한테 준 거고, 그 다음에 엄마는 니은에 대해서 정상인데, 니은의 정상인데 기억을 줘야 되니까 이둘 중에서 요걸 줘야 된다는 얘기지. 기억 정상, 기억 정상 요거를 딸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지. 딸한테 기억이 나오겠어. 기억이 나오겠어. 얘가 아니라 얘를 줘야 되니까 정상 오고 니은 오니까 니은이 표현됐을 때 니은이 우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여기서 니은이 표현되는 아들이어야 되니까 남자여야 되니까 Y도 주면서 니은은 아빠밖에 없으니까 아빠가 XY 둘다 줘야 되는 일분열 비분리된 정자로 태어난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월 학평 풀어보기 챌린지 도전 했습니다. 한 문제도 안 틀렸어요. 당연히 그래야지. 아니 제가 지금까지 풀어본 학평 평가원 수능이 얼마나 많은데, 물론 시간이 좀 오바되긴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자, 이번도 최대한 제가 30분 안쪽으로 했습니다. 설명 조금 추가한 건 이제 인저리 타임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최대한 제가 풀어보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렇게 풀면 돼. 제 강의 듣고 제가 가르쳐준 걸 가지고 그대로 적용시키면서. 오케이? 아직 저에게서 배운 그 수많은 그 비법들이나 스킬들을 적용할 그런 난이도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뭐 충분히 앞으로의 고난도 문제들에도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개념뿐만이 아니라 문제풀이 강의도 수강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원하는 등급 1등급 만점 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대박 화이팅!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